안녕하세요. 현재 우리 집 고추 생육 상태 점검하러 왔습니다. 이게 근 20년간 버려졌던 땅에 뭐 거의 새 땅이라고 해도 무방한 그런 땅에 고추를 심었습니다. 일단 보면은 고추밭 주변에 여기는 산소로 쓰는 우리 밭이고요. 포포나무를 예전에 가식 옮겨 심을 데가 없어서 가지게 뒀던 거 실생 이렇게 좀 있고요. 저쪽에 조금 높은 나무는 포프나무 실생인데 좀 그중에 좋은 거 있고, 이제 고추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30주 정도 되는 게 땡초입니다. 땡초 30주. 땡초가 길쭉길쭉하게, 땡초도 괜찮네요. 땡초가 길쭉길쭉하게, 땡초도 사이즈가 좋습니다. 이 좁은 면적에 30주 심었고요. 이쪽은 이제 일반 고추. 포트모, 이쪽 두 줄이 포트모인데, 포트모는 좀 세력이 약하고요. 모종을 직접 키워서, 우리 동네에 모종을 직접 키워서 재배하는 곳이 있어요. 모종을 직접 재배하는 데서 가져온 거는 이렇게 아주 고추가 실합니다. 키가, 이제 거의 가슴팍, 성인 남자 키의 가슴팍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히 병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쭉 한번 가볼게요. 작년에 고추가 대박이었는데, 찌뽕 한 뽐. 찌뽕 한뽐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현재. 작년에는 뭐, 제 손가락 한뽐 정도 되는 고추가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찌뽕 한 뽐. 괜찮습니다, 그래도. 뭐, 많이 심지는 않았는데, 고추가 생육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벌들이 막 와서 수정을 많이 하네요. 여기 벌이 많네요. 좋은 조건입니다. 많이 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고추가 잘된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수박, 덮개도 이렇게 심어뒀고, 수박 이제 보이네요, 수박. 참외는 이쪽에 심어뒀고, 이제 아주 자그만하게 열렸네요, 참외. 이게 포포나무입니다. 진딧물하고 아마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해충을 잡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포포나무 자체에 거의 병 해충이 없죠. 포포나무 자체에 고추가 괜찮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추가. 이제 한창 시작이니까요. 고추 괜찮습니다. 포포나무로 인해서, 진딧물이 없다면 아주 대박 나겠죠. 보통 고추밭 주변에 또 옥수수를 많이 심죠. 현재 옥수수는 없는 상황인데, 옥수수도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병 해충 방지에. 아직까지는 고추가 건강합니다. 약간 내리막이라서
배수도 잘 될 여건이고요. 일단 배수 문제는 괜찮고요. 가뭄에는 어떤지 이제 올여름 가뭄을 겪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여기 포포나무를 30몇 줄을 심었다가 겨우 살은 나무가 하나, 둘, 셋, 넷, 네 주만 살았어요. 이쪽 지점에 있는 거는 죽었다가 밑에서 다시 자라나고 있습니다. 폭포가 생명력이 끈질겨서 웬만하면 밑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죽었다 싶어도. 들깨를 또 곳곳에 심어뒀고요. 폭포나무 뭐 아까워서 그냥 놔뒀습니다. 근데 지금 몇 개 열매가 있어요. 그래도 여기도 들깨 조금이라도 땅이 남아도는 곳에는 이렇게 또 들깨. 아, 우리 산속가루 쓰는 밭인데 뭐 이것도 평수가 150평 정도 되는 평수입니다. 아쉬운 대로 괜찮은 밭이에요. 옛날에 도라지가 상당히 잘 됐던 밭입니다. 이제 집으로 가서 또 포포나무 품종 좋은 포포나무 집으로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나무들도 보여드리고요. 우리 집 뒤안에 있는 갱게 표시나무 에메랄드 그린 이렇게 키노프 나무 뾰족한 나무 이렇게 심어둔 거. 그리고 대추 애플 대추 이거는 금송. 이쪽에 빨간 매실입니다. 빨간 매실 노천 매실이라고 그럽니다. 외성으로 자라서 크게 자라지도 않아요. 노천 매실 제가 가지를 가감하게 치고 많이 열리지는 않았어요. 매실은 조금 열렸습니다. 속까지 빨간 매실입니다. 어제 오후 늦게 와가지고 풀을 좀 뱉었습니다. 바닥에 부추가 많이 있는데 풀 뱀에서 많이 자르고 그래도 부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퍼포나무 전부 메이커입니다. 메이커. 너무 우거져 가지고 잎이 지금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몇 개 정도 열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수십 개는 열렸을 거라고 봅니다. 퍼포나무가 네 그루가 있으니까 고구마 어제 깔끔하게 예초기로 풀을 뱉습니다. 퍼포나무 이름 그 품종 이름은 한 개밖에 기억이 안 나요. 슴플라워는 산딸나무에도 있는 품종인데 그 슴플라워 한 개만 기억나고요. 어쨌든 메이커 있는 품종이에요. 이게 칠자라는 나무입니다. 칠자. 빨간 꽃이 아주 예쁘게 피는. 여기도 금송. 이거는 오엽송. 그리고 금송. 저쪽에 미니사과. 여기 또 포포나무. 실생보다는 사이즈가 큽니다. 열매가 확실히 큽니다. 지금 아직 한참 성장기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클 거예요. 거의 망고만하게 클 수도 있습니다. 사이즈 큰 거는. 여기도 있고요. 몇 개씩 달렸는데 이거는 잘 안 보이네요. 이것도 어딘가 숨었을 건데. 퍼포나무 메이커 품종 4개 대가종 큰 퍼포만 4개 있습니다. 이쪽으로 진백나무 뭐 블랙 초코베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특별히 보여드릴 건 이게 없네요. 제가 어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풀밭을. 그리고 다주고 가는 구지뽕나무 제가 또 살렸습니다. 땅에 심어가지고 구지뽕나무 살렸어요. 자, 이렇게 말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쪽에 파 저번에 심었던 밤에 우리 어머니가 밤에 심은 파 보여드릴게요. 자, 밤에 심은 대파 저번에 꼬꼬닥 일어섰습니다.
뜨거울 때 심어가지고 시들었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꽃다귀 일어섰습니다. 여기는 이제 참깨, 참깨 모종으로 심은 참깨. 토마토, 까지, 방울토마토, 오이, 또 까지, 그리고 또 고추. 이거는 까만 고추 같은데요. 대가 조금 약간 보라색을 띠네요. 집에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상추. 곧 그름도 하고, 그름을 심을 때 안 했기 때문에 그름도 할 겁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집 창고입니다. 마늘 종자할 거 하고 양파. 양파 먹을 거 놔둔 거. 각종 비료들 저장되어 있고요. 양파, 마늘, 종자 마늘 좋죠. 종자 마늘 2단으로 걸려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집 뒤에 정원, 뒤안, 뒤안에 있는 정원이 저는 모습입니다. 자, 이상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